자, 910번 등차 수열 이렇대. 첫째 항과 열 번째 항을 줬는데 절대값 씌우는 아이들의 합을 구해라. 자, 일단 얘는 몇칸 차이? 아홉 칸 차이를 공차 뒤를 건너뛴 거고, 그래서 얘랑의 차이, 뒤에 맨 뒤항에서 맨 앞에 항에서 차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7이지. 아, 공차 뒤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려줬어. 자,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3N에다가 첫째 항을 50이 나와야 되니까, 1 넣었을 때 50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53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내가 이 절대값이 있는 애는 어차피 지금 첫째 항 A1은 뭐야? 양수 50이거든. 둘째 항은 여기서 마이너스 3뺀뭐 47이고, 이렇게 가다가 도대체 언제부터 음수가 나오냐의 문제인 거잖아.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 0보다 작은 거는, 자, 계산하면 N이 얼마? 17보다, 17. 얼마 얼마보다가 크다가 나와서, 자, 그래서 결국, 자, 18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는 거야. 음수. 자, 18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고, 그러면, 자, A의 1부터, 아까 여기 적던 거, A의 1부터 어디까지? A의 17항까지는 양수고, A의 18항부터 어디까지? A의 30항까지는 얘는 음수다. 자, 그럼 A의 첫째 항은 얼마야? 50이고,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A의 17, 17항은 여기다 17 넣은 거니까 2가 나와. 그럼 A의 18은 거기에서 마이너스 3만큼 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인데, 지금 거기에 절대값 씌울 거거든? A의 30은 마이너스 37 나오는데 거기다 지금 절대값을 씌울 거거든? 자, 그럼 따로따로 더하면 되지. 여기까지 합은. 자,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야? 17개지. 17에 첫째 항이 50이고, 마지막 항이 2. 어차피 더할 거니까 더하기. 자, 뭐, 2분의 항의 개수 30개에서 17개 뺀 거니까 13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 더하기, 끝째 항이 마이너스 30의 절대값 37,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689 되겠습니다.